네, 손익계산서에서 하나만 더 짚고 들어가자면, 여기 급여가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도 가끔 가다가 질문하시는 것 중에 직원이 연봉 1200짜리 직원이 있으면 퇴직금이 얼마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하세요. 1200이면 월 100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원이 1년 근무하게 되면 한 달치 월급 정도가 퇴직금으로 나온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계산식은 정확하게 하면 조금 금액이 틀릴 수 있지만, 한 달치 월급이 1년에 퇴직금으로 쌓인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퇴직급여가 900만 원이죠. 제가 아까 왜 급여가, 여기는 이렇게 임원급여, 직원급여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급여가 뭉뚱그려져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면 왠지 어떤 특정 분야의 사람은 임원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추정하는 방법은, 퇴직급여, 이게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라고 가정을 하면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가 이게 1년짜리 직원이고 이러면 가정을 했어요. 1년짜리 직원의 퇴직급여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의 연봉은 얼마겠어요? 곱하기 12 하나요? 이러면 1억 800이 되겠죠. 왜냐면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급여로 쌓인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억 800 빼고 나면 결국 임원의 급여는 1억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략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임원 급여 같은 거 보고 이제 보험료 보고 우리가 기타 세일즈도 할수 있고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팁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이제 이 회사를 보시면 아, 네. 자산 중에 우리 회사에 은행에 보통 예금이 670 정도 있고요. 외상 매출금 뭐 팔았는데 돈못 받은 거죠. 그다음에 받을 어음으로 받은 거죠. 그다음에 선급금 뭔가 돈은 나갔는데 증빙을 못 받았다거나 이런 거에 선급금 일단 들어가고요. 선급 비용 뭐 자동차 1년치 보험료를 5월 1일자가 갱신이 되어야 돼서 5월 1일자에 1년치를 내게 되면 12월 31일자에 다음 연도 1, 2, 3, 4, 4개월분이 이렇게 선급 비용으로 잡히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여기가 상품 매출이 있었으니까 상품 재고도 있고요. 제품 매출도 있으니까 제품 재고도 있고요.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산 쪽에 보면 장기성 예금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우리 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을 한 경우, 계약자는 법인이 되고, 이런 경우에 불입을 하게 되면, 100% 비용 처리되는 보험도 있어요. 보험 상품 중에. 그런데 대부분의 상품은 일정 부분 보험사에 내는 수수료 사업비만 비용 처리,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처리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장기성 예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 보험을 끝까지 들고 갔다가 환급을 하거나 뭐 만기가 됐을 때 돈을 돌려받겠죠. 그때 이 장기성 예금이란 자산이 없어지면서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 거죠. 물론 이 원금보다 더 많이 받으면 이익이 잡힐 거고요. 적게 중간에 해약해서 손실이 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장기성 예금은 보통 보험 상품을 가입했거나 또는 뭐 MMF나 뭐 이런 MMF가 장기성은 아니죠. 좀 장기성 채권이나 뭐 이런 거 구매하셨을 때 장기성 예금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의 회사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유형 자산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소프트웨어 이렇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회계상은 무형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세법상은 유형자산에 들어갑니다.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회계상 이걸 무형자산으로 넣었다가 세법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유형자산으로 바꾸고 이러기 싫어서 처음부터 유형자산에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보시면 밑에는 무형자산 영업권이 있습니다. 이 영업권은 아마 이 회사가 법인 전환해서 영업권을 대표이사 처음에 개인 사업자로 하시다가 법인을 만들면서 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법인에 팔면서 영업권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법인 입장에서는 이 영업권 가치만큼 대표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했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유형자산은 이렇게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감이 됩니다. 여기서 여기를 빼니까 이게 나오죠. 영업권은 그런 게 없어요. 이게 회계상 원칙인데 우리가 자산은 100만 원 넘는 자산을 이렇게 삼각 과정을 걸쳐서 일정 기간 동안 비용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쌓여온 삼각한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만큼 2,700이 돼서 차감을 해서 장부가액이 3,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형자산은 삼각을 해도 이렇게
차감 항목 누계액으로 표시하지 않고 영어권 자체에서 바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영어권 누계액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형 무형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빌린 회사인가 봅니다. 임차 보증금이 있고 기타 보증금은 뭐 정수기 보증금이 될 수도 있지만 보증금이 될 수도 있지만 차를 리스 렌트할 때 보증금을 낸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산이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부채는 보시면 미지급금이 있는데 외상매입금이 있는 회사도 있고 미지급금도 있습니다. 두 개의 큰 차이점은 영업활동이냐 영업의 활동이냐 회계상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뭐 그걸 굳이 외상매입금 미지급 따로 안 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내 영업활동 매출과 관련돼서 발생한 다른 회사의 줄도는 외상매입금 그 외에 기타 일반적인 거는 미지급금이라고 보는데 이 회사는 두 개를 합쳐서 놔뒀죠. 그다음에 예수금은 우리가 월급에서 직원들 사대보험료를 반을 본인들이 부담하지만 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는 월급에서 미리 공제를 해둡니다. 왜냐하면 사대보험료가 다음 달 10일에 본인 부담금과 회사 부담금을 합쳐서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니까 월급은 보통 말일자나 뭐 초에 받죠. 이때 월급에서 사대보험료 반을 뗍니다. 그때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예수금이라는 부채로 달아놓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회사가 낸 돈이 아니고 직원이 낸 거기 때문에 부채, 직원 돈으로 이렇게 달아놨다가 이거를 나중에 10일에 예수금을 없애면서 그 다음에 반은 복리후생비, 세금과 공과 보험료라는 비용 처리, 회사가 부담하는 건 비용 처리를 하면서 공단에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보통 예수금 또는 원천 세 것들 미리 떼놓은 것도 예수금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 은행에 빌린 차입금 또는 뭐 제3자한테 빌린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으로 잡혀 있고요. 미지급 세금은 부가세나 법인세, 뭐 소득세 이런 세금 내야 될 것들 잡혀 있는 거겠죠. 장기 차입금은 1년 이상의 은행에서 빌린 돈 뭐 이런 것들이 장기 차입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자본이 주주가 넣어서 내 돈 들어간 게 5천만 원이다. 5천으로 시작했고요. 이 출자 전환 채무는 곧 자본금으로 전환할 건데 이 딱 기수가 변동될 때 일단 출자전환 채무로 잠시 달았다가 그 다음 해 자본금으로 전환할 때 이 계정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조정이라는 계정을 쓰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작년에는 5천이었는데 올해 그러면 얼마죠? 2600이 당기순이익이 생겨서 이익잉여금 기말 이익잉여금이 7600이 되는 이렇게 해서 재무상태표가 구성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선급금이나 뭐 외상매출금 이런 거 잘 뜯어보셔야 되는 게 가지급금, 당기대여금, 주임종, 당기채권이라는 이 계정들을 우리가 무서워해야 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